그러게요. 오늘은 달고나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가스레인지, 소다, 설탕, 쟁반, 국자, 숟가락, 나무젓가락, 장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담아야 돼. 그리고 다시 젓가락도 필요합니다. 이제 섞어주세요. 연기가 나면 위로 올려주세요. 다음 소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들어주세요. 다 됐으면 불 끄고요. 이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들었으면 국자는 내려가시고 씨앗으로 꾸미세요. 전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여우를 만들었어요. 다음은 자유롭게 할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다를 많이 넣을 거예요.
이거 설탕은 40 정도 뿌릴 거예요. 탔습니다. 너무 소다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빵이 됐는데요? 뭐가 되는 걸까요? 이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풍선 같아요. 소다를 안 넣는 건 먹으면 된다. 되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이상합니다. 왜? 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검은색에서 먹어요. 다 맛이 없습니다. 되게 맛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찍어볼까요? 다 붙었습니다. 실이 되었습니다. 딱 달라붙었네. 한번 먹어볼게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는요, 소다 쭉 굽는 거. 그게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후라이팬에 만들어 봤어요. 이제 한번 종이에다 그림을 넣을게요. 이렇게 보고 어떤 그림, 이 됐는지 보고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꼭 집에서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